예, 예리 간사 송은석입니다. 당초에 합의되어 있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 일정이 지난 금요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건이 넘는 사업들이 보류되어 있는 등 감액 심사마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와 ODA 예산, 그리고 마약 수사 등을 위한 검찰의 특활비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무조건적인 삭감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효과가 없다고 판정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 예산 감액 대신에 청년들이 바라지도 않는 3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제시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의 증액 요구로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당은 지난 주말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수정안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포퓰리즘 예산,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무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예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 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칼질한 일방적인 삭감 예산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정부의 민생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칼질 삭감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볼모로 한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까지도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인지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 심사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법정 시한 12월 2일이 이제 5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명 예산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민생 예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2024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